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토어 보니까요, 못 보던 체험판이 정말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이 체험판들 좀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요. 원더월드? 밸런 언더월드? 이거랑 캡틴 츠바사랑 디스가이아 6 이렇게 있어서 다운을 받았거든요.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소닉의 아버지죠? 나카 유지신가? 그분이 만든 게임이래요. 스퀘어에서 이제 하청을 받고 제작을 했나 봐요. 소닉의 아버지가 만든 게임이라 기본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은. 이게 그리고 또 한글까지 지원하네요. 대박이죠? 설정. 이게 플스5 버전도 있는데, 저는 지금 플스4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스5 버전으로 하면요, 햅틱 트리거, 뭐 이런 거다 지원하나 봐요. 아마 더 재밌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아직 해보질 않아서. 뭐야? 그냥 색깔만 다르네? 남자아이? 여자아이로 할까? 여자아이가 팔이 너무 길다. 이거 한번 해볼까? 뭐라는 거지? 이상한 나라 말을 하네? 일본 말은 아닌데요? 귀엽네. 여자의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네. 어둡네요. 왜 그러지? 뭔일 있었나? 집을 뛰쳐나갔어요? 왕따 당하나? 우슈의 티움. 세모 크류. 야이, 어떤 애수? 우류 오토수어. 파소디님. 약간 나이츠 비슷한 느낌이에요. 에미트 로사시.
근데 나카유지 씨가 만든 게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소닉 이후로. 시작했네요. 여자아이로 점프. 뭐야, 점프밖에 안 돼? 다른 액션이 없네요. 다 점프야. 모션이 게임 이런 컨셉으로 만든 거겠죠? 리얼한 컨셉은 아니니까요. 내가 선택해야 되나? 1번. 과 싸우는 남자. 거인이야? 거인 같은 애들도 있네. 뭐야, 빙글 늑대? 늑대로 변했네. X를 누르면 빙글 점프로 적과 비실을 불러오고 있다? 새로운 액션이 생겼네요. 뭐지, 이 열쇠는? 올라가네. 블루. 밸런 동상을 얻었다? 갈수 있는 세계가 넓어집니다. 당신의 힘이 증명되면 제가 마중하러 가겠습니다.
뭐야? 보스 같은 애네? 열쇠 누가 갖고 왔어? 하늘 점퍼? 아, 의상 변경하면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나 봐요? 하늘 점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버튼 홀드하면 되네요. 왜 안 되지, 그럼 또? 어, 배 건넜어. 용케도 날 찾았군요. 내 힘을 잘 다루게 된 멋진 선물을 줄게요. 나그카로 투위. 그림자가 겹쳐질 때 X를. 참 잘했어요가 두 개고 잘했어요가 둘이네. 성공이야. 잘했대요. 게임을 해보니까 어른보다는 저 연령층을 타겟으로 해서 만드는 느낌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연령층을 닌텐도 스위치한테 많이 뺏겼잖아요. 그걸 좀 만회하려고 만든 게임 같은 느낌. 글쎄요, 그렇게 나쁜 게임 같진 않은데요. 어린아이들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던 스타일의 게임은 아니지만요. 팀타워 1층 해제하기. 어, 뭐야? 이거 먹었네? 조막 다 먹네? 먹이처럼요? 다 먹었어?
두 번째 가야죠. 용수철꽃?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올라가네. 어, 뭐야, 드래곤이야? 세 가지 이상 능력은 안 되나 보구나. 어, 이거 용 빠르네. 오, 얘 모션 좋다. 못 올라가네. 올라가고 싶은데. 안 되네요. 이건 뭐지? 이상하게 됐던 것 같은데?
여기 드럼보 어떻게 되는 거지? 의상 선택. 아그카로 투위! 투투 아이 미스! 좀 늦을 뻔했는데 잘 됐네 그래도. 돼지는 돼지네. 뭐야? 하니까 죽네 얘한테. 받기만 해도 죽어?
어 뭐야? 나한테 굴러오니 갑자기? 너무 이상하다. 갑자기 나한테 굴러와. 따라오는구나, 얘가. 어디지? 열린 데가 어디야? 뭐한 거지 이게? 뭔가 이벤트 같은 게 열렸던 것 같은데 그냥 끝나버리네. 저쪽에 안 갔던 데가 있는 거 같아. 세 개나 쐈어? 너 이겼나?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은 게임이네요. 뭐 제가 해서 살 거.
제가 하려고 이게 살 것 같지는 않고요. 자녀 계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끝이 아니었어? 어? 아이고, 뭐야? 아저씨를 이상하게 만들었어. 어? 뭐야? 아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된 건가? 우리바람 튕겨낼 수가 있거나 얘는 약간 마리오를 많이 의식해서 만든 게임 같아요. 뭔가 아저씨 살려줬나? 뭐지? 약간 뮤지컬 느낌 나게끔 한 건가? 뭔가 그 나카요지 씨의 독특한 세계관이 좀 있었던 건가? 나이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끝났나 보다. 그러면 캡틴 쯔바사 한번 해봐야죠. 옛날에 슈퍼 패미콤으로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캡틴 쯔바사예요.
이 게임이 그래도 그 평가가 괜찮게 받은 것 같아요. 원작 분위기를 잘 살렸나 봐요. 네트워크 접속? 대전도 되나 보네? 온라인 대전? 온라인에서 세계의 플레이어와 대전할 수 있대요. 체험판에서는 조작 방법을 배우는 튜토리얼이랑 4개의 팀을 선택해서 대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할수 있는 버서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서스. 튜토리얼 보면. 네모 버튼으로 킥 게이지를 모아서 놀면 슛. 네모 버튼이 슛인가 봐요. 필살 슈트 무브 발동 가능. 아론 버튼 트리플 스피드가 업. 아, 드리블 스피드가 업. 드리블 중에 아론을 누르면 대쉬 드리블을 한다. 아론이 대쉬인가 봐요. 적의 태클을 피할 수가 있다. 드리블 태클 발동에는 스피릿이 필요하다고? 스피릿은 조금씩. 아, 저게 체력 게이지 같은 건가 봐요. 다슈 드리블로 상대를 지나치라고? 오! 원작 만화 같아. 튜토리얼 성공. 드리블 중에 R2를 누르면 드리블 무브를 발동한다고? 대슈. 아, 태클하고 있는 적을 피할 수가 있다. 오! 와, 뭐야. 멋있어, 연출. 디펜스 중에 R1 버튼을 누르면 대슈를 한다. 대슈 드리블 중에 적으로부터 벌포를 뺏을 수가 있다고. X버튼을 누르면 드리블 중에 상대에게 자동으로 접근한다. 아론 대슈랑 잘 조합해서 발동하면 효과적이다. 디펜스 중에 동그라미랑 R2 버튼으로 태클 무브. 상대의 대슈 드리블 중에 태클 무브로 스피릿을 0으로 할 수가 있어. 볼을 뺏을 수가 있다. 어떤 선수는 네모 버튼을 계속 눌러서 킥 게이지를 100%로 모아서 놓으면 슈트 무브를 발동한다. 와, 멋있어. 뭐야, 연출 엄청 멋있네. 만화 같은데요? 상대 선수를 두 번 연속 드리블 돌파하면 존이 발동된다. 일정 시간 자신이 강화된다. 태클로 공을 뺏고 드리블로 존을 발동. 슈트 무브. 연출. 연출 죽이네요. 잘하면 재밌겠는데요?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딱 보니까 잘 만들었네, 여기. 와, 뭐 연출이 멋있어요. 드리블 중에 R1 버튼을 누르면 대쉬 드리블. 했잖아. 또 해? 튜토리얼이 되게 기네요. 시합을 빨리 해보고 싶은데. 쇼트 패스? 아, X 버튼으로. 아, 동그라미 롱 파스. 스루 파스 세모 버튼. 존 게이지. V 존 게이지는 태클 드리블 듀엘로 승리하면은 상승한다. 이게 만땅이 꽉 차면은 팀 전체 능력을 V존 게이지라는 게 있어. V존 게이지가 꽉 차면 오펜스 할때 L2 버튼으로 V존을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중에 팀 전체의 스피릿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킥 게이지 증가 속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고, 캡틴 선수에 의해서 특별한 효과가 추가된다. 골키퍼의 스피릿 게이지는 상대의 슈트를 골을 먹었을 때 또는 하우 타임에 들어갔을 때 회복한다. 오! 아, 막혔네. 캡틴이다. 오! 캡틴이 뺏겼어. 막았어, 캡틴 볼. 오. 다 막네. 어, 뭐야? 어, 들어갔어. 골키퍼 뚫고 들어갔어요. 와. 이게 재밌는데요? 할만할 것 같아요. 게임이 잘 만든 것 같은데, 연출이 멋있는데요? 좋아, 그럼 마지막 남은 거 디스가이아 6 한번 해볼까요? 캡틴 츠바사 연출이 뭔가 멋있어요. 이게 원래 2D 게임이었는데 요번에 플스 아, 6 나오면서 3D로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연출 같은 게요. 최강의 파괴자. 그것은 究極の最悪. 무기속히 姿を現しては
無秩序に破壊を行う者、破壊神に勝てる者なし、破壊神に壊せぬ。お、ステージスタート。お、Z、 너 그 썩은 머리, 너의 그 멍청한 내가 싸우는 방법 기억하고 있을까? 당연히 잊어버렸지. 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잊어버렸지. 맵 위에 있는 캐릭터한테 카소를 맞춰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행동 코만드가 표시됩니다. 이동을 선택해서 적에게 다가간다. 저렇게. 어, 이게 지금 3D인가 봐요. 오, 꼭 2D 같다. 요즘엔 3D도 이제 2D로 2D 같은 느낌이 나네요. 어, 완정이고. 와, 3D 엄청 깔끔해요. 그래픽 괜찮다. 저 2D인 줄 알았는데 이게 3D네요 지금. 일단 3D에서 위화감은 없네요. 옛날에는 그 성능도 안 되는데 2D로 안 만들고 3D로 만들어서 참 어색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게 플스2 때 제일 심했고, 플스3 넘어와서도 3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죠.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플스4 오니까 3D도 2D 못지않게끔 예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캐릭터를. 2D랑 큰 차이가 안 느껴져요, 이제. 공격 캐시. 오, 뭐야, 42만 얼마가 다네? 이 정도 공격은 아프지도 않아. 가렵지도 않다. 자동으로 되네요, 현재.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자동으로 하고 있네, 지금. 썬더라쉬, 볼텍 슈트, 플라즈마 드라이브. 어떤 공격 필살기 연출 좀 보고 싶다. 해봐. 오! 3D 연출. 근데 어떻게 아직 2D만큼은 아닌가? 약간 2D만큼의 연출력은 아닌 것 같은데. 불러 쌓였네. 이제 내가 하는 건가? 이동. 공격해봐. 특수 기술. 볼텍 슈트. 플라즈마 드라이브 한번 쏴볼까요? 뭐야, 5127만? 엄청 세네.
자동으로 반격했어요. 얘 공격해볼까? 뭐야 3272만 한 대 때렸는데 엄청 세네. 반격으로 한 대 때리면 다 죽네. 다 날려버리겠대요. 썬더러쉬 아직 ED만큼의 연출력은 아닌데 그래도 볼만은 하죠. 연출력이 한 대 때리면 3,500. 로딩 같은 것도 없고요. 쾌적한 것 같아요. 그래픽 연출력이 뭐 2D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3D인데도 많이 발전했죠. 이 정도면 볼만하죠. 오늘 좀 체험판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캡틴 쯔바사 사고 싶네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다 뭐 그럴지라 할 만했는데 요거 하기 전에 했던 것 중에 그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인가 그것도 재밌었고요. 캡틴 쯔바사도 재밌고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그 플스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 할 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풀스포 체험판 영상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